이런 거를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구매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그렇죠. 네. 금액 상관없이? 상관은 약간 있습니다. 약간. 약간 아주 네. 약간.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라도 광주에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에는 크게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공급 단지가 밀집된 곳이. 그 중에 첫 번째로 지금 파이프렌치와 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운안동 공구거리라고 합니다. 네, 아, 정말 여기 차들도 많이 다니고 활발한 것 같아서 좋은데, 일단 운안동 공구거리를 먼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양동,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볼 테니까, 오늘도 같이 공구 관련해서 좋은 제품들,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탁공구 철물과 이제 우수건설 기계를 전남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황창원 실장이라고 합니다. 아,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예예. 공구 쪽에서 일을 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조금 조금씩 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인생의 절반 이상을 공구상에 몸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다. 네. 요즘 좀 어때요, 그러면? 오랫동안 하셨으면. 예예.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예. 좀 어떤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 시간이면은 매장 내 손님들 응대 아니라 인터뷰조차 할 수 없는 게 원래는 그런 시간인데. 네. 건설 현장이 많이 준 만큼 수요 자체도 많이 줄었죠. 그래도 들어다 보니까 지금 밖에서. 예예. 임대도 하시고. 예예. 수리도 하시고 전부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주 종목이 건설 기계. 네. 그 다음에 공구 수리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임대 장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계 수리도 맡기시면서 대체할 수 있는 기계도 빌려가시고. 그동안 또 이 기계에 소모할 수 있는 소모품을 같이 사가실 수 있는 여러 구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탑공구만의. 예예. 우리 매장만의 장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겸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오, 네. 쇼핑몰은 최저가 정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네. 싸게 팔 수밖에 없어서 온라인상에서는 만 원에 팔 수 있는 거를 오프라인상에서는 부대비용, 인건비, 건물 유지비. 맞습니다. 이것저것 좀 부가적인 내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만 원에 팔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틀을 깨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목적은 대면 구매를 했을 때 비대면 구매했을 때랑 가격 차이는 최대한 좁히고, 비대면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장점들을 매장에서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질적인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얻어갈 수 있게. 저희는 이제 그게 추구하는 최종 오프라인의 목적입니다. 야, 근데 진짜 제가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봤지만 보다 더 진짜 생각이 깊은 것 같고 많이 고민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탑공구에 오시면 이렇게 진짜 실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소비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게끔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또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전국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 있으시잖아요. 예, 예. 응원의 메시지 한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 소매 상점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든 업종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까 힘내고 버티면 좋은 결과 맺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추운 데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첫 집부터 광주는 대박입니다. 와, 진짜 젊으신데도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공구에 진심인 게 너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었고요. 하여튼 여기 지금 운암동 공구거리 두 번째 탑공구. 네, 혹시나 공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많이 또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번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각 매장마다. 그래서 뒤에 지금 6번, 7번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도로가를 기준으로 한번 여쭤보니까 한 1km 정도가 전부 다 공구 관련한 제품들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쫙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볼트집 이렇게 또 소방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소방자재, 도소매. 그래서 전화번호가 항상 간판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시다가 평소에 내가 좀 궁금한 제품들을 취급하는 매장이 보이신다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지금 공구 거리를 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쭉 둘러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구랑 철물이랑 같아 보이지만 또 깊숙이 들어가면은 철물 쪽이랑 공구 쪽이랑 좀 많이 다른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또 철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매장에 오시면 공구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곳에서 갖추고 있는 철물보다는 또 훨씬 더 구색과 종류가 다양하니까. 네. 이런 데 오시면 뭐 강간, 동간, 스텐, PVC 전부 다 재단도 해주시고 원하는 사이즈로 전부 다 실어 가실 수가 있다. 야, 이 재고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와.
우남동 공구 거리 같은 경우는 임대랑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광주 지역 특색상 그런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들 취급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야, 여기는 도로가에서도 봤는데 너무 커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너무 커서. 야, 이게 진짜 공구상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것 같은데요. 야, 저 안쪽까지입니다. 저 안쪽까지 창고가 전부 다. 저기 지금 안쪽에는 또 물류센터라고 해서 지금 배관, 뭐 벽돌, 시멘트 전부 다 있거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와. 야, 그 다음에 무드 렌치 볼트도 이렇게 딱 필요하신 만큼만 사가실 수 있도록 다 낮게 개별 포장을 해두셨고요. 야, 이쪽은 또 웬만한 볼트집만큼 볼트 종류들이 많은데 진짜 여기 오면 없는 게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광주에서 베스트 건축자 재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 정준호입니다. 이렇게 크게 운영하고 있으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나 매장만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원래 기존에 했던 게 있는데 공구 네. 쪽은 처음 넓힌 거였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 취향도 있고 품목도 계속 추가하면서 아, 소비자의 니즈를 계속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제품군들을 하나씩 늘려왔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매장만의 장점 한번 또 어필을 해주시면 광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보신다면 분명히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매장은 일단은 공구는 공구상가랑 똑같이 다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고 건축 자재, 골재나 뭐 시멘트 같은 종류들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전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데 응원의 메시지 한번 또 보내주시면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뭐 하시다 보면 좋은 날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셔가지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우남동 공구 거리를 쭉 와서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오면은 끝까지 또 공구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도 한번 돌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여기는 또 계양 전동 공구 전문점이에요. 와, 계양 공식 서비스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큽니다. 여기도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야. 자, 일단 국민 원형톱 네, 7CA가 있고요. 네. 여기도 매장이 정말 큽니다. 네. 계양 전동 공구들이 많이 보이고요. 계양 아무래도 공식 서비스 센터다 보니까 수리도 저기서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즉각 바로 소비자분들이 오셨을 때 수리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수리 중이십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저희는 해양 고객 지원 센터죠. 저희가 네. 해양 제품은 어느 제품이나 바로 원스톱으로 네. 제품도 구입하고 수리도 가능하고. 그럼 광주에 있는 계양 전동 공구 S건이 있다면 이쪽으로 다 오게 되는 건가요? 거의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수리를 오래 하셨나요, 사장님? 제가 지금 영업한 지가 올해가 29년째입니다. 예. 와, 사장님께서는 매일 이렇게 계양 전동 공구를 수리하시고 만지시고 판매까지 하시는데 아, 그렇죠. 네네. 계양 전동 공구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 국산 브랜드 아닙니까? 네. 요즘 뭐 외국 브랜드도 많이 나오는데 국산 브랜드라는 장점이 있고 가격 대비 뭐 네. 제품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우리 고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신제품 출시가 지금 되면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네.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 광주에 있는 신의종합공구의 2세 경영인 이강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계양 공식 서비스센터라고 적혀 있던데요, 밖에. 네네. KSP 공식 그 인증 대리점으로.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수리하는 모습도 제가 좀 봤는데. 네. 바로 즉각 소비자분들한테 대응해 네. 주시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오프라인 매장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오고 있고요. 신의종합공구만의 네. 장점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네네. 광주 주변에서 공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네네. 좀 많이 홍보가 되니까요. 네네. 저희 광주 신의종합공구는 저희 대표님께서
그 32년 동안 계양 전동 공구만 유일하게 대리점을 하셔서 계양 전동 공구 제품은 네. 여기서 직접 구매하시고 설명도 직접 들어보시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는 네. 본인이 직접 조립도 하시고 설명서를 보시고 직접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는 직접 조립도 해드리고 네.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물건이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무상 교환이나 이제 무상 수리 같은 것도 저희가 바로 해드릴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네. 오프라인 매장에서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왔거든요. 네네. 아,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네네. 네. 지금 광주 우남동 주변에서 네. 혹은 광주 근처에서 네. 계양 전동 공구 관련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많이 연락을 주셔도 되죠? 네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다 잘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만의 또 장점들을 많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와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는 AS인 것 같고요. 네. 인터넷은 비대면으로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쵸, 뭐. 결국에는 또 AS를 받으시려면 고객센터 쪽으로 전화를 주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물건 구매하신 거는 항상 언제든지 가지고 오셔도 네.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수리도 해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쪽에서 구매를 하시지 않은 거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하신 거라도 언제든지 저희가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네. 수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런 네. 거는 너무 좋은 네,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오프라인 매장만에 할 수 네. 있는 일이니까요. 네. 온라인에서는 또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본인처럼 전국에서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맞습니다. 건설 현장도 좀 많이 멈추고 있고 지금 많이 힘든 시기인데 네. 항상 사이클이 있듯이 지금 잘 버티시고 힘내시면 언젠가 잘 될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전국에 계시는 모든 공구 사업장 대표님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아, 진짜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 네. 귀한 시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진짜 이게 계양 전동 공구를 만약에 사신다면 이만큼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AS부터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광주에서 계양 전동 공구 관련해서는 우남동의 신일종합공구를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거리가 좀 더 있는데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우남동 끝자락까지 왔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정말 큰 공구상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고 가려고 왔거든요. 여기도 진짜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 진짜 광주는 대체적으로 공구상과 규모가 전부 다 좀 큰 것 같아요. 일단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도락 종류들도 다 있고요. 네 전동공구도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지가 묻거나 이런 것 때문에 랩으로 싸놓으셨고요. 네. 계양 믹서 드릴, 뭐 파괴 한마, 그라인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에어타카 힐티 제품들도 보이고요. 보쉬 제품들도 이렇게 다 진열이 되어 있고요. 네. 와, 제이식 용접기 종류별로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큽니다. 네. 저희 매장이 한 20배는 넘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이렇게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오시면 뭐든지 다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네. 알루미늄 마감재, 네, 몰딩 종류들도 있고요. 바퀴도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이야, 이쪽에는 또 공구를 넘어서서 차량용품까지도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인터뷰를 따로 해주실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가지만 일단은 정말 규모도 크고 공구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우남동 요 끝자락에 근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공구가 있을 경우에 오케이 철물 공구를 한번 들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기 양동 복계 상가라고 있는데 양동 공구 거리에 또 왔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구 거리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제가 지금 한번 보시면 도로를 따라서 공구 상가가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도 제가 직접 지나가면서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시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가보시죠. 네, 바깥쪽에는 항상 공구 상가들이 소비자분들이 밖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구함이나 사다리, 대차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풍기, 수중 모터, 펌프 요 매장도 보이고요. 윌로 펌프, 하늘 펌프 둘 다 있고 아 맞네요. 맞기다 대리점이네요. 네. 야, 알이 달려있다. 우와. 그 다음에 세흥톱 엔진이라 해서 또 엔진이랑 이런 톱 같은 거 전문적으로 파는 것도 있고요. 저희는 일반 철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구나 톱 종류, 애촉 이런 거 취급하는데 네. 저희는 가정에서 네.
필수품으로 쓸 수 있는 도어락이라든가 수도 부속, 변기 부속, 가정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미 농기구도 전문입니다, 저희가. 아, 그치. 광주 양동 주변에서 혹시나 이런 게 또 필요하시면 여기 광일천물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시면 다 잘해주실 거죠, 사모님? 예, 당연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업용품 시장으로 오시면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 방금은 즉흥적으로 여기 사모님께서 이쁘게 좀 찍어달라고 하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부속이나 샤시 그리고 도어락 이런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파신다고 하니까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방 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정답인 게, 이렇게 여기 나오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구매를 할 수가 있다가 이 오프라인 매장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동, 광주 양동 주변에 있으시면은 여기를 한번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은 광주 서구에 광주 산업용재 유통센터에 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대구의 산업용재관이나 서울의 구로상가랑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도 제가 돌면서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또 천천히 구경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 뭐 유성 용접기 그리고 용접봉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보이고요. 그리고 미러키 대리점도 있고요. 그리고 수중 모터 펌프, 그리고 호이스트, 윈치, 자동바 체인, 그리고 철물 수도 안전용품 도소매하는 곳도 보이고요. 여기는 지금 생각보다 단지가 커서 쭉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일단 가볼게요. 그러다가 또 인터뷰를 요청해보고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시면 제가 또 그 매장을 들어가 보는 방식으로 가볼 테니까 쭉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서 내가 혹시나 평소에 찾던 제품들을 취급하는 곳이 보인다면 지금 다 간판에 저렇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기억을 해두셨다가 전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막기다 전동공구 체험 고객 서비스센터네요, 여기가. 이렇게 대구에 있는 북송로에 있었듯이. 자, 이렇게 동이 다 적혀 있습니다. 막 각 동마다 14동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각 매장 앞에다가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셔서 한 바퀴 쭉 도시면서 혹시나 내가 필요한 공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예전에 비해서는 소매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지금 평일에 이 시간대면 정말 차들이 많아서 주차도 못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좀 많이 썰렁한 게 보이고요. 야, 여긴 또 계양 전동 공구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대리점도 보이고요. 자동차 공구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보입니다. 야, 이런 건 진짜 특별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연마선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도 보이고요. 컴프레셔를 중고 제품을 임대하고 판매하고 제작하는 것도 이 오프라인 매장만의 어떤 장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로드쇼도 하고 있습니다. 보쉬 로드쇼. 그래서 이렇게 공구단지가 밀집된 곳을 왔을 때 좋은 점은 각 브랜드별 로드쇼를 하면서 직접 제품을 시연해보고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쉬 또 대리점이 있는데, 야, 밖에 컴프레셔도 있고 사다리도 있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매장이 여기도 진짜 큰 것 같다. 와, 야, 여기도 진짜 정말 구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 파이브 머신을 지금 이렇게, 야, 밖에 전시해 놓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화구도 있고 용접 재료도 있고요. 너무 깔끔하게 이쁘게 잘 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쉬 전 제품군을 이렇게 또 전시를 해두었고요. 상가마다 많이 취급하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제품들이 다 다른 게 느껴지시죠. 뭐 막기다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 디올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 이런 식으로 여기는 보쉬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또 공구들이 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사실 수 있도록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계양, 디올트, 허스크바나, 막기다, 그 다음에 그린옥스, 정원 공구까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콤비네이션 렌치, 일반 기어 렌치 사이즈별로, 플렉시블, 꺾임형, 일반형 다 있고요. 비트 날도 이렇게 굵기별로 두 날, 네 날 종류별로 이렇게 다 걸려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에어건들도 종류별로 다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절단석들도 이렇게 해바라기 페이퍼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에 직접 오시면 정말 많은 공구들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 네, 그런 게 진짜 장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소비자의 니즈를 누가 더 많이 파악을 해서 얼마만큼 다양하게 제품들을 출시하나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인터뷰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좀 해주십시오. 아, 저는 광주광역시 매월동 공구센터에서 주식회사 세강공구에서 인터넷 담당을 하고 있는 정호석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보니까 매장이 네. 정말 큰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전동공구, 그 다음에 에어공구, 가든툴, 요새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캠핑용품까지 해가지고 네. 보시라든지 네. 계양, 그린웍스, 제일타카 이런 브랜드의 상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강공구 매장만의 장점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어필을 해주시면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보시고 와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인데 저희가 이제 업력으로는 한 30년 정도 됐고 네.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는 20년 가까이 지금 네. 영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세강공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서구 지역 사회 내에서는 필요하신 제품들에 대한 맞춤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구색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게 저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네. 노하우와 경험으로 다양한 구색을 가지고 네. 필요하시면 또 즉시 네. 응대를 해주신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시청에서 한 20년 전에 여기를 이제 산업 용재 특수 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들어오신 건가요? 네, 그렇죠. 초창기 처음부터 지금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광주 서구 매월동 근처에 계신 분들 중에서 네. 지금 여기 둘러보니까 정말 가지각색의 공구들이 많더라고요. 공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세강공구에 또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에게 혹은 또 소비자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유통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네. 공구 업계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많은 선배님들이 연령대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유통 구조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저처럼 2세가 와가지고 일을 하면은 조금 더 그러한 변화의 응대를 빨리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협회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청년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청년회들이 조금 나서가지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게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네. 뭐 어떤 지식의 나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잘 지나가고 저희가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에 계신 그 자영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또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이게 또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셔서 좋았는데 이렇게 또 선물까지 받아갑니다. 네. 이 귀한 술이라고 주셨는데 너무 감사히 잘 먹겠고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서구에 위치한 매월동 산업용재유통센터 안을 지금 돌아보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눈여겨보셨다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광주도 정말 공구단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통단지부터 그리고 양동 그리고 우남동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공구단지들이 있었으니까 광주 근처에 계시는 분들께서 하여튼 주변에 공구상가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공구가 있었을 때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광주를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꼭 가보라고 했는 곳이 있습니다. 네, 디올트맨이야. 지금 보이시죠? 제가 여기 앞에 왔는데 워낙 예전부터 유명했던 곳이라서 제가 꼭 한번 와보고도 싶었고 그리고 이번에 더 크게 이전을 했다고 하십니다. 와... 매장이 정말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서 또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고 계시고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테니까 지금부터 이 지회를 한번 구경해 보시죠. 자, 일단 여기가 입구인데요. 야, 진짜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주차도 정말 많이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지금 오른쪽에 한 동, 왼쪽에 한 동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여기 지금 나동이 뭔가 좀 세련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동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야, 이거는 뭐 완전 거의 지금 신세계 백화점을 방문케 하는데 볼지스트 매장이 이렇게 공구상가 안에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야, 꼭 공구상이라는 느낌보다는 백화점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역시 디올트 매니아라는 딱 상징적인 이 나무가 네,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디올트 전시장이 이야, 정말 너무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시나 인테리어가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고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꼭 디월트 서비스 센터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베스트풀 제품들도 이렇게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러키 전동 공구들도 전부 다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셔서 직접 다 만져보고 작동을 해볼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미러키 매니아 분들도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리고 이런 랜턴 유들도 직접 이렇게 와서 눈으로 작동을 시켰을 때 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아 어느 정도구나 이런 감이 또 오실 거니까요. 네. 야 이번에 나온 미러키 이제 히팅 자켓 이런 것들도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별. 그다음 이렇게 지금 디월트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작업대에다가 전부 다 배치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작동시켜보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너무 잘 부합하게끔 설정을 해 놓으신 것 같고요. 애준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매장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 보시기에 기분이 좋았다니 다행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좀 해주십시오. 아 저는 주식회사 이지웨이 건축자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지웅이라고 합니다. 아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예전에 디월트 매니아라고 또 맞습니다. 네, 맞죠?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디월트 매니아가 전국적으로 정말 너무 유명했었고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께서도 갔었던 걸로 봤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못 갔었는데 네. 지금 오니까 매장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이제라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지금 매장을 좀 둘러보니까 꼭 진짜 백화점처럼 너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대표님? 우선 디월트 매니아를 운영을 하면서 네. 전동 공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게 우리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장점으로 네.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느꼈고요. 네. 이제 새로운 사옥으로 이사를 하면서 공간이 더 생기다 보니 네. 디월트 이외에도 다른 네. 전동공구도 함께 이렇게 진열하면서 네.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대표님은? 피부로 느껴지죠. 단골 손님들도 뜸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신규 손님 유치에도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네. 매출이 늘지 않는다거나 줄어드는 것들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왔는 이유도 이렇게 광주에 어떤 공구 단지가 있는 곳들을 좀 알려드리고 와서 이런 점들이 좋으니 한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디월트 매니아 이지웨이 예, 오시면 소비자분들께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좋은 점들이 이제 너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전동공구 우선 브랜드들별로 네. 거의 모든 제품을 오픈을 해놨고 만져볼 수 있고 네.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이 있다면은 우리가 재고가 있다면은 보여드리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 네. 네. 두 번째는 네. 저희는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가 설명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손님의 니즈에 맞게 사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들이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그게 근데 어찌 보면은 오프라인 매장의 가장 장점이자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 볼디스트는 어떻게 이렇게 매장이 대표님 매장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걸까요? 저희 세 번째 장점입니다. 저희 매장에 네. 저희 그 고객들 중에서 네. 왜 디월트 매니아에서 볼디스트를 안 파냐 이런 손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세 번 들으니까 우리 매장에서 볼디스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코오롱에 부회를 해서 이사를 하면서 볼디스트 매장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면은 볼디스트 옷들을 이렇게 입어볼 수가 있나요? 당연합니다. 다 입어보고 네. 착용해보고 나한테 어울리는지 좋은지 사이즈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여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국에 계시는 잠깐만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할 게 있습니다. 예. 저희 이지웨이만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선 전동 공구를 이용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이 디월트라든가 미러키가 들어간 굿즈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예. 타월. 오. 캠핑용 타월. 예. 그리고 레디백. 예. 이런 거를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구매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그렇죠. 네. 금액 상관없이? 상관은 약간 있습니다. 약간, 아주 네. 약간. 근데 이런 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 소비자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진짜 너무 네, 대단하신 것 같고요. 더 열심히, 더 많은 걸 만들어서 네. 우리 고객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네. 정말 진짜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표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소비자분들을 생각하시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전부 다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 철물
공구 산업용재 용품 취급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지금 정말 힘든 시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고 환율 또 이런 경기 모든 문제가 네. 우리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버텨서 네.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네. 다 같이 버텨봅시다. 화이팅 네.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자, 우리 자영업자분들 모두 화이팅!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